우리가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만은 1년의 하루를 또한 이렇게 감사 날이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11월 23일 둘째 그러니까 세 번째 예, 세 번째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네 번째 목요일 날 우리가 국가적으로 감사제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이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장막절이라 해서 지내는 그 절기와 같이 우리는 또 한국에도 추수 감사절보다 추석이라 해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이 닮은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와 같이 추수감사제를 전해가지고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0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환난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드리는 성도가 하나님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는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니 하나님이 좋다 하여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데 그 축복이 왜 내려주시느냐?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옛날 성경 들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더 헷갈리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하나님께 갚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도 그냥 근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 감사 말만 하지만은 실제는 옳은 감사를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근성으로 감사할 때가 많죠. 부모님한테도 뭐 감사합니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감사하는 거 없어. 부모님도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 이거 뭐 어디 감사하는 게 아닌지 몰라. 지금 입만 그랬지. 부모님 그 감사로 진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고 그런 형식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에게나 또 누구에게 할 때도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몇 번이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나오는 것 같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그리고 뭘 했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들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죠.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이런 기도를 막 드리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고 아멘을 끝나는데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하여 이 들어도 올라는 거야. 그러니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일일이 감사할 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걸 갖다가 쭉 나열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가지고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버리고 요소를 통하여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왕들을 다 쳐버리시고 우리를 이곳에 안착시켜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일일이 한절 한절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보 선배를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삼 부자가 순교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처음인 거지. 물론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 일이 가족 전체가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순교한 역사는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원 이름은 손연준, 원 이름은 손연준이었으나 저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나환자촌이 예양원이었어요. 예양원, 예양원. 사랑한다. 나환자를 사랑하는 그런 곳이다. 예양원.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그 이름을 손연준에서 손예양, 예양원, 양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손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손양원이라고 개명을 한 것입니다. 아예 그 나환자들과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이름까지 바꿔버리죠. 그만큼 그 남환자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자기가 아픈 것 같이. 참 우리가 알지만은 이 6.25 사변 전후로 특히 6.25 사변 전에는 참 나환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그야말로 뭐 그냥 이름이 뭡니까 대구에 사람 만나면 아이 문둥아 남자가 여자가 없어 특히 여자가 더 심해 만나면 덩그리 때리면서 이 문둥아 오랜만이다 대구에는 그게 유행이 그 유행은 아니고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문둥이들이 나 혼자가 많았어요. 대구는 참 말도 못했어요. 그냥 하루에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그 나 혼자가 아마 적어도 하루 30명 넘어요. 뭐 30명이 뭐야. 어떤 때는 한 100명 되는 것 때문에 줄 서가 와. 그냥 깡통에다가 이거 꺼내기 하나 묶어가지고 들고 뭐 오는 거요. 뭐 뭐든지 돌라는 거야. 뭐 신밥이고 뭐 죽이고 뭐
개줄 거다, 개 주고 남은 게라도 돌락하렴. 와가지고, 뭐, 개 주고 남은 게라도 있으면 주시오. 참, 비참했어요. 그냥,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동량을 한 끼에 얻어먹겠다고. 그리고 뭐, 거의 다, 뭐, 신밥이 많았죠. 뭐, 신밥이 너무 많아. 뭐, 거의 밥이 뭐, 쉬인 거지. 그때는 보관한 데 없어요. 그럼 밥 해가지고, 그 보리살 쪄가지고, 그죠? 보리살 밥 해가지고는 그 당식에다가 담아가 얹어놓잖아요. 그러고 밥할 때 이제 살 조금 넣고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다시 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뭐 아마 부잣집도 뭐 다 보리밥이지. 뭐 살밥 먹는 집이 거의 없었죠. 그래, 그것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뭐 김치 같은 것도 뭐 씨 터져가지고 몇 년 된 거 막 남은 것들. 그걸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데 있어요. 절대 안 먹어요. 가서 같이 먹어. 그 사람들은 절대 따로 안 먹어요. 같이 가서 뭐. 참 근데는 밥 들라고 이 카다가 손가락이 툭 떨어져요. 이게 막 그냥 툭툭 떨어져. 그냥 밥그릇 푹 빠지면 건져가지고 그것도 조여낸다고. 이 그냥 툭 떨어져 버려. 이 뭐 썩어가지고 뭐 이런 한참 뭐 고름 나고 일하다가 뭐 툭 떨어져. 뭐 아프다 안 모여라. 그냥 웃고 주소가 보죠. 그럼 뭐 코가 없는 사람은 거의 다 하고 뭐 눈이 하나 빠져가지고 눈에 막 이렇게 붕대를 붙이고 오고. 근데 밥 돌아갈 때 이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싶어가지고 어디 가지고 뭐 종이 같은 건 붕대도 없으니까 거의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 사가지고 온다. 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도 막 징그러워가 밥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야. 징그러워가지고. 그래가 뒤에서 뭐냐 부직개 있잖아요. 부직개 그 불 그거 하는 게 소식이 하는데 좀 이렇게 공공화 있잖아. 그 밥 담아가 예. 그냥 갖다 부어주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너무 징그러워. 뭐 저런 사람은 뭐 보통이고 뭐 팔 이만큼까지 날려간 사람도 있고 뭐 기행 반쪽 없는 사람은 참 많아요. 막 그야말로 막 만신창이야. 막 온 얼굴에 막 부스름이 나가고 줄줄 흐리고 코는 그 폭파해가 뼈밖에 안 보이고 정말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매일같이 때로 오는 거요. 매일 때로 지어가지고 밥 주고 나면 또 와가요. 참 그것도 뭐 몇 분 뭐 하루에 몇 분씩은 주지만은 다 줄 수는 없어. 그렇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 데서 손양호 목사님이 같이 살았다는 거요. 거기서 같이 살았어. 그 사람들을 내 아픔 같이 거기서 자녀를 삼남 삼녀 아들 셋, 딸 셋을 낳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 한국, 그러니까 전북 수립날이 1948년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지는 한 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춘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여수 춘천 반란 사건은 뭔가 하면은 그 43 제주도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4월 3일 제주도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거민들을 막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진압하라고 정부에서 여수의 주둔해 있는 14연대 그 연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그 중에서 14연대가 반열을 일으켜가지고 제주도로 나가지 않고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군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무장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반란 사건이에요. 그때 경찰관이 한 70명 정도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 무기를 없애기 위해 경찰관부터 먼저 습격해가 경찰관들이 70명이나 죽고 민간인들이 그 중에 한 15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서는 너무 급하니까 진압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과 이 테러 집단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 항상 백성들을 방패로 삼아요. 백성들을 백성들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그에 같이 섞여가지고 총 가지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지고 뭐 조금이라 이상한 행동은 뭐 칼까지 찌르고 막 죽인다 하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적어도 백성인 채 하고 이래가 섞여가지고 이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왜 진압을 못하고 있느냐? 언제 어느 시까지 다 민간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우리 전쟁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포했는데 이놈들이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인간 방패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압하고 그때 진압군들이 그 군인들이 한 연대가 그랬으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무차별 사살한 거요. 안 그러면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여순천 반란 사건의 그 주모자들, 그 관계된 군인들이 딱 빨치산으로 들어가고 지리산으로. 그 바람에 그런 민간인이 한 2,500명 가까이가 그들과 같이 그 반란군들과 같이 한 2,5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민간인이 많이 죽었죠. 희생됐죠. 그래 안 하면은 이놈들이 계속 그런 한 그 시가 아니라 뭐 전 도시가 난리 날 파인데 뭐 그러나 2,500명 죽으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겁나 이놈들이 도망간 거요. 저것들은 뭐 무차별 사살하니까 그래 도망간 거지. 안 그러면 그놈들 도망 안 가지. 끝까지 있으면 뭐 몇십만이 인질을 잡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전복될 판이죠. 그렇게 돼.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제 독립, 뭐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선포하고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난 거야. 딱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 독립 그 선포 날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48년도 그때 2개월만 일이 났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반공에 철저한 거요. 그래서 반공 사상이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늘어온 것입니다. 그때 10월 19일 날 처음 그 반란 일으킬 때 그때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잡혀 동인과 동신이가 반란군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안재선은 누군가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장본인입니다. 이 안재선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LA에 와 있다든가 그런데 안경선 목사라고 있어요. 안경선 목사라는 사람의 부친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안재선이가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잡아가지고 너는 그 처음에 문제 동인이 큰아들 잡혔어요. 너는 친미주의자요 예수쟁이다.
그래가지고 딱 그것 때문에 잡아간 거예요. 친미주의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잡아갔다고.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없애라 하고 하는 인간들 다 같이 친미주의자고 예수쟁이는 제일 먼저 죽인다고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들하고 같이. 그때 동영이가 잡히니까 동신이가 동생이 이제 국내학생인데 뛰어가지고 아 우리 형님은 장남이니까 살리돌라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래 이제 뛰어가지고 말리니까 그럼 니도 똑같은 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놔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 믿고 너도 복 받아야 된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안재선에게 두 아들이 총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반란 사건이 8일 만에 진압이 됐어요. 19일 날 시작해서 27일 만에 완전히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찾아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를 하면서 그때 9가지 감사 제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슬픔 중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선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순교해야 하는 이 보배들을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순교하는 이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장남과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 것이거늘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가 순교돼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들이 순교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된 것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어도 감사한 복이 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죽어도 순교로 죽겠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큰아들이 동현이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하고 감사한다 했어. 안심하고.
미국 보내는 엄연한 부모가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으니 안심해요. 정말 안심되어서 감사한다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내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다 했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다. 이 총살한 안 씨가 그 반란 사건 후에 체포됐어요. 바로 체포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손양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기저기 안 된다는 거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바로 개과천선 시키겠다고 그야말로 눈물로 호소하며 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호소호소 해가지고 그 사형수를 결국에는 면제시켜서 자기 아들로 호적했어요. 자기 아들로 호적시켜가지고 아들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이때는 그 원수를 아들로 삼기 전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에 감사한다. 두 아들들이 순교했음을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감사한다. 전도가 되도록 이 순교가 하나님께 받아졌으니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주께로 돌아온 일이 많죠. 그리고 예양원에 여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았어요. 오히려 뭐 가면은 니는 멀쩡하니까 예수 믿지. 응? 내가 지리대봐. 오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겠어. 금방 가면은 응? 니가 안 아파봐 그래. 응? 니나 믿어. 그러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오지도 못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이 사건 이후에 다 죽게 돌아왔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여덟 가지의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이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오늘 슬퍼해야 될 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어떻게 원수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이 생겼겠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정말로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감사 기도를 마쳤어요. 이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만 원이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죠. 그때는 1만 원 같으면 집 한 채, 보통 그 지역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랍니다. 그리고는 안재선이 체포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사면시켜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그 소문이 나니까 손양 목사님을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1950년 9월 29일에 6.25 사변 일어나고 석 달 나흘 만에 손양훈 목사님도 잡혀서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아들 가신 후에 1년 11개월 후에 그도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삼부자 순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 우리는 이 순교의 발판 위에서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냥 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순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면서 믿느냐. 그래가지고 죽음을 앞둔 분들까지도 중계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정말 손양 목사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원수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냥 구원, 우리 말하는 사람 사람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차원 넘어서 원수까지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말로 이와 같이 감사를 옳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